자, 갑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화나지, 여기가?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걸로, 자, 일반 동사, 과거형의 부정문, 안 했다, 이런 말, 그 다음에 의문문, 요거 배우는 거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저번에 이거 A, B, C, 어디까지 해줬지? A, B, C까지 했나? D도 했나? 아니요, 디카 C까지는 했지? B까지 했어? 저 전국까지 자, 써있어요. C 안 했어? 네, 씨안 자, 했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 자, 좀 복잡할 수도 있어. 자기가 모른다면은. 자, 잘 보자. 자,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일반 동사. 그지? Play 하나 예를 들게. Play, start 이런 건데. Start 시작하다야. 그러면 이거의 과거는 다뭘 붙이면 돼? 동사에다가 ed를 붙이면 뭐 했다야. played, started 이러면 했다 이렇게 돼. 자, 그런데 어떤 거는 이렇게 희한하게 변한다. 이런 거는 뭐다? 불규칙이다. 그건 그때마다 외워두면 된다. 자, 이제 부정을 하려고 그래. 자, 우리는 시작했단다. 우리는 시작 안 했다. 이렇게, 아, 현재 한번 해볼까? 자, 우리는 어디 갔어? 자, 이거에 현재형은 이렇게 쓰면 되겠지. We start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런데 이거에 부정을 해보자. 시작했다는데 시작 안 했다 해보자. 어떻게 할까? 시작 안 했다 어떻게 써? 그렇지. Didn't start 이렇게 쓰면 돼. 뒤엔 동사 원형을 쓰는 거야. 여기 있는 게 동사 원형이야. 이렇게 하면 돼. 그지? 그 다음에 물어보려고 그래. 그럼 이렇게 쓰면 돼. Did I start? 이렇게 쓰면 돼. 동사 원형 써야 돼. Did를 맨 앞에 쓰고 Did 주어 동사. 자, 하나를 더 볼게. See를 가볼게. 그는 본다 이러면 돼. 봤다 어떻게 할까? 그는 봤다. He saw 이렇게 돼. 안 봤다는 어떻게 쓸까? He didn't see라고 동사 원형을 써야 돼. 이거의 과거인데 이거 원형을 써야 돼. 의문은 Did we see?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TV를 안 봤다 그러면 I didn't watch 이렇게 써야 돼. 지금 안 보면 현재로는 I don't watch 쓰는데 과거야. 물어보는 것도 go out often? 밖에 종종 가냐? 이랬지. 자, 저번에 내가 말했을 적에 책에 지금 뜻이 다 적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나? 아, 알고 그렇게 안 적은 거야? 모르고 그거를 깜빡하고 못 적은 거야? 너는? 지금은 적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영상 보고 적으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오늘 똑같은 종이를 주면 이것들 밑에다가 뜻 적는 거 시험 보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 문제 풀고 뜻 적고. 들었어, 못 들었어? 해왔어? 자, 못 했으면은 이따가 준비해서 시험 보면 돼. 자, Did she go out of? 종종 나가니? 이랬어. 자, 어느 것 뜻을 불러줬는지 안 적었는지는 지금은 알수 없지. 영상을 봐야 알수 있는 거야. 그래서 뜻 시험은 오늘 안 보고 항상 다음에 본다고. 영상 보고 하라고. Did she go out often? 종종 밖에 나가니 말이고. 과거는 어떻게 하냐면 does가 이제고 did she 이렇게 쓰면은 이게 종종 밖에 나갔니? 아니죠. 지난밤에 나갔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I watched는 부정이 I didn't watch. He had는 부정이 he didn't have 이렇게 되지. 의문문은 they went는 어떻게 되겠어? They went는 did they go 이렇게 되겠지. Did they go 이렇게. You did는 did you do 이렇게 되겠지. 이게 다 의문문인 거야. 자, D에서도 자, 뭘 물어보려면 이제 의문사를 맨 앞에 쓰면 돼, 이렇게. 이렇게 쓰고, 의문문은 did 쓰고, 주어, 동사. 이렇게 쓰면 돼. 의문문, did,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 돼. 대답은 yes, 주어, did. 그랬어요, 이 말이고. 안 했을 때는 no, 주어, didn't.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자, 오케이? 자, 이제 문제를 볼게. 문제 하나도 안 풀었었지? 맞나? 아니, 저희 1, 2 1, 2는 풀었어? 네.
아, 그러면 1, 2만 시험을 보면 돼. 오늘은 뜻 시험. 자, 이제 이거 봐볼게. 자, 3번. Get up before 7. 7. 7시 전에 일어났어. 자, 이건 자기 기준이야. 자, 7시 전에 일어났으면 어떻게 쓰면 돼? I get up. 이거는 지난 일이니까. Get의 과거가 뭐야? Got이지. 그래서 I got up before 7 이고. 안 일어났으면. I didn't get up before 7. 이렇게 쓰면 돼. 둘 중에 자기에 맞는 상황으로 쓰면 돼. 오늘 일어난 일로. Take a shower, 샤워했어. 자, 오늘 샤워했으면 I 어떻게 써? I took a shower. 안 했으면 I didn't take a shower. Buy a magazine. 잡지를 사다. 잡지를 샀으면 I 이제 과거를 모르면 보면 돼. 그 옆에 있으면 불규칙, 없으면 규칙이야. 불규칙만 나와 거기는. 그럼 어때? 거기 있지? buy의 과거는 뭐다? bought란 말이야. 그래서 I bought a magazine. 안 샀으면 I didn't buy a magazine. Eat meat. 하면 고기를 먹다. 고기 먹었으면 I ate meat. 안 먹었으면 I didn't eat meat. 이렇게 하면 돼. Go to bed before 10:30. 10시 반에 자러 갔으면 I went to bed before 10:30. 안 갔으면 I didn't go to bed before 10:30. 이렇게 쓰면 돼. 자, 그 다음 밑에 거. 아니다. 그거 하나만 보자. 요거는 4, 5번은 다음에 풀어와 그냥. 풀어오고 내가 해줄게. 자, 요까지.